심판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지긋지긋하셨죠? 그렇다면 누굴 뽑아야 합니까? 선거는 미래이고 또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일을 전과 사업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는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전 시민 여러분, 꼭 한 표, 두 표, 세 표, 백만 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기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다! 여러분의 이 한...
생각해야지. 자신들의 자기 정권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국민을 고통주는 이런 사악한 정책을 반복하면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의 부정부패는 다 덮고 전부 묻어버리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저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에게 8,500억을 몰아준 그런 부정부패의 원흉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이 국민의 공복인 정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 8,500억 혼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돈의 행방을, 저 돈을 누가 달라먹었는지 조사도 안 하죠? 저 부패의 본통을 대통령 후보로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과 끼리끼리 어울리기 좋아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 부패한 사람들이 국민의 축복이고 민주주의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열흘 남겨놓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한다 하니 그거 물타기 하려고 정치 교체에 불만하는 사람들, 주인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임금 근로자가 2,500만 되는데 이 중에 약 3%인 한 100만 명 정도를 강성 노조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강성 노조라고 하느냐? 뭐 노조가 자기 노조원들을 강하게,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정권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든 원청에 있던 하청에 있던 사내하청이든 파견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공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노동이 그 질과 어려움에 따라 거기에 비례한 보상을 받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노조와 정치 연대를 맺고 정치 도움하는 그런 정당이 우리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업인들도 이런 비상식적인 정부와 싸우기 싫어서 외국에다가 공장 만들고 투자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성장은 국민들이 시키는 겁니다. 기업인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청년들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지, 정부는 바보짓만 안 하면 우리 똑똑한 국민과 부지런한 국민이 경제 다 살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법 질서, 또 우리 근로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할 거 정하고 또 같은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한 처우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전 유성 대덕 이 지역이 이 나라의 체제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께서 제게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는 제 정치적 유불리나 우리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놓고 정부를 맡겨주신다고 제가 국민의힘과 일당 독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처럼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민주당도 합리적인 양심적이고 양식 있는 정당으로 운영될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발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바뀝니다. 그래야 정상적이고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동 불편한 분들도 다 놓을 수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추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젊은 경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도 다 우리 민중의 시민의 지팡인데 이분들께도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산불 진화를 위해 애쓰시는 목숨 걸고 애쓰시는 우리 소방관과 산림청 관계자분들께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윤석열입니다.
기호 2번 윤석열의